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위해 핍박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어떤 사람은 뭐 최소로 만 명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21일을 특별히 금식기도일로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남한 교회가 좀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이 우리 한국 전국교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러나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참 오늘 하루는 다른 모든 기도를 옆에 제쳐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한 어느 형제의 간증문을 직접 읽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편지였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독방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란 것은 그곳에 가서 보니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의 80%가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80 먹은 노파도 끼어 있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너무 고문을 당하고 또 매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장애자가 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정기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독방에 갇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좀 주세요 했더니 쥐가 몇 마리 튀어나오길래 그 가운데 두 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날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며 기도했다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만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갈 수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마음에 두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여 저희가 핍박당하는 것을 굽어보옵시고
성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은 소리로 피어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모인 곳을 진동하시고 모든 성도들 나이온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십자가 앞에 굴복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장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임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휴일을 맞아서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받던 팔복 가운데서 몇 개를 뛰어넘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것은 꼭 과거 동사 같습니다만은 원래 원문대로 하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의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뭐 대단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꼭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0절,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핍박받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핍박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북녘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정치가 잘못돼서 사상이 잘못돼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입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나 하늘에서 뭐가 커요? 상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이 묵상하면서 나는 설교할 자격 없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평생 핍박을 받아보았어야죠. 팔자 좋게 그래도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면서 목사되어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아무도 내 멱살 잡고 가서 너 이 설교 왜 했냐고 모욕한 사람 없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뭐 이것저것 얻을 것만 잔뜩 참 누리고 살았지 내가 핍박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설교할 자격 없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요
가끔 뭐 전도 나가가지고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날 째려보면서 아주 모욕한다든지 뭐 좋지 않는 소리를 한마디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어디서요?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동일 우울하게 지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볼 때 이건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저 자신이 받을 은혜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세상에 무슨 핍박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는 오늘 지구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당할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핍박 없는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더 밝게, 좀 더 기쁘게 간직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참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시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너희들 핍박받을 것이다 하는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 내놓고 죽을까고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대놓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러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다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아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니라. 대놓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나중에는 핍박받아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유리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허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알면서 다 따라갔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면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 한마디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 풀려나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이 회복이 되는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고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구 한모퉁이에 덮을 때 시베리아에, 소련에, 동구권에, 북한에, 중공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시베리아 형무소에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고통하면서도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한 생을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저 북한에 보세요. 아오지 탄광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 캐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을 마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강교한 유혹을 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조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설교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하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에요. 핍박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좀 살겠다고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딱 부인해버리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평생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나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 버렸는데 하는 그 가책감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한경영 목사님이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템플턴 상을 받고 그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할 때 인사하기 위해서 나온 한경영 목사님의 입에서 갑자기 참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 나오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전에 그런 사실을 제가 몰랐거든요. 절했다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을 지금 뭐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또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그 용기, 거기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였어요. 얼마나 그동안 가슴에 가책을 많이 받았으면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핍박당할 때 성도들은 주님을 모른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을 뭐 뺏긴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97년도 10월 5일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거는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잡지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이 역사상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 제가 읽으면서 보았더니 진짜 그래요. 1900년대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과장된 거 아니에요. 공산치하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수단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 5분의 4에 해당하는 해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아 누바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만, 남자들만 50만 명이 끌려서 순교당했어요. 북한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수치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노예처럼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투옥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격리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중노동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냐?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뭐 적당한 상이 아니요,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팔복에서 꼭 하필 천국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핍박을 자꾸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요,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자마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마지막으로 먹고 남아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과 배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 한 번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도 버립니다. 처자도 버립니다. 나중에는 뭐 재산도 뺏깁니다. 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텅텅 비어요. 빈 마음이 돼요.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지 압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천국이요.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하고 마지막에 약속한 행복이 똑같아요. 저는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내 심령이 빌 수가 있습니까? 핍박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하나가 있죠. 대기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보면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 사랑하고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엉터리가 많지요. 뭐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막 양손에 좀 잔뜩 쥐고 입으로는 예수 밖에는 없네. 없기는 뭐가 없어. 에? 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뭐 망가지가 잘 될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눈에 드는 것이 많으니까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대답해요. 대답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실 산이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에는요. 우리 마음 비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당하면요. 하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에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제가 좀 더 보충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니까 거기에 뭐가 터진다고요? 기쁨이 터져요. 요거요거요.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뭐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되죠? 캐롤린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국 상원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수단에 17번이나 방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녀와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가지고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이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 해서 견디지를 못해라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고문당하다 죽어가는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개취급당하면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약속하신 천국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굶으면서 예수 따라가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고문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처자식 다 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천국 주셔요.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저는 몰라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제비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몰라요. 이거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이것은 편안하게 우리처럼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핍박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밑에서 받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범브란트 씨의 책을 제가 읽고 벌써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너무나 한 구절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 또 한 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핍박당할 때 그는 즐거워하면서 당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감옥에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그저 몇 년처럼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감옥이 천국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그가 느낀 심정을 이렇게 참 거짓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로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정에 살다가 산장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핍박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당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 쫓겨나왔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핍박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핍박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어떤 이변이 일어나는 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요,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오늘따라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될 이야기를 2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동역에 있는 성도들을 하루도 잊지 마세요. 하루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핍박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야 합니다. 헐벗는 그들에게 옷을 보내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헌금도 합니다. 비전헌금의 10분의 1은 북한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한 주보에 보면은 북한 난민을 위한 구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단 천 원이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간 형제 하나가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가책받았는지 이틀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거금을 내놨어요. 거금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북한에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쌓이지를 않아요. 예수 외에 어떤 내가 마음을 자꾸 주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나를 욕해도 뭐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핍박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을 보여주면서 살면 우리의 모습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도 좋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해서 북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억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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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풍경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가문에 가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신없이 용서에서 고통당하며 하루하루를 기억하시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런 시간 그들의 미워 그들의 눈물을 받아가옵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그들과 여러 그들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어느 말씀 주여 그들을 그들과 여러 오 하나님이여 수단을 내밀어 국가를 남게 하옵시고 가족과 기사가 어른간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입학하는 그들의 신명의 성격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남겨주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재단에 안개바같이 쏟아놓은 그 피를 남으시고 오 하나님이여 이 영광을 자유케 하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다시 주여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이 그대여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루까지 갈 수 있도록 모으려 부탁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옷을 주옵시고 주여 그들은 다시 다시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복이 넘겨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의 빛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핍박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심령에 천국이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의 가슴에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육신적인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루 빨리 그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